또 떨어졌네. 옷한벌 가지고 돌려입으려니까 나만 하질 않는구나. 너도 애쓴다 했어. 고기?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? 지금 나 따라온 겁니까? 예? 네? 그게 아니고 그래요. 나 옷 한 벌 뿐입니다.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미행한 겁니까? 오, 저 미행한 거 아니에요. 저 여기 직불한 거예요. 저도 이 오피스텔에 살려고. 예. 그럼 전 이만. 잠깐만요. 워커홀릭, 킹카, 유명 그룹에서 갖고 싶은 남자 인기 투표 1위인 내 이미지 망치면 나 안 참습니다. 아, 걱정 마세요.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단추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분명히 그때 단추 떨어뜨리셨는데. 단추는 말이죠.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많이 사뒀거든요. 아니,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 드시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 거지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. 저기요. 껍데기는 가라. 정말 집에 가고 싶은 비주얼이군. 그럼 집에 가시든가요? 갈 거야, 김 비서가 가는 곳으로. 말했잖아, 오늘은 내가 다 맞춘다고. 이모, 여기 껍데기 2인분이요. 네. 어머! 지금 제가 껍데기 안 드렸다고 발로 차신 거예요? 그럴 리가. 뭐예요, 김비서? 근데 여기 김비서가 좋아하는 곳인가? 좋아한다기보단 아빠랑 언니들이랑 같이 외식하면 꼭 여기 왔었거든요. 아빠도 그렇고 비 때문에 허리가 휠지경인데 온감생신 다 같이 한우를 먹으러 갈 순 없잖아요. 그렇군.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지? 오늘따라 질문이 많으시네요. 락커세요? 뭐? 밴드의 기타리스트예요. 아빠가 낙원 상가에서 악기 가게 하다가 사기 크게 당했다는 얘기는 제가 했었죠. 들었어. 그래서 김비서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다고 했지. 네. 그 후로 언니들 학비 내겠다고 어설프게 막노동에 뛰어들었다 다치시기도 하고 한방 크게 터뜨리시겠다고 사채비 끌어다가 다른 의미로 한방 크게 터뜨리시고. 그게 다 적성에 안 맞는 일 억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? 그래도 지금은 아빠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 언니들도 각자 꿈 이뤘으니 다행이죠. 그동안 가족들이 원망스럽진 않았나? 아니요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, 뭐. 사람들은 손해보는 인생, 희생하는 삶이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.
그건 그냥 손해보는 거고 희생하면서 내 자신을 잃는 것뿐이지.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야. 어떤 순간에도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. 왜 웃지? 9년이라는 세월이 길긴 길었나 봐요. 부회장님의 그 자기의 결정체 같은 말이 위안이 되는 거 보니까. 자기의 결정체라니 실례군. 드세요. 이리 줘봐. 내가 먹지. 네? 휴가잖아. 김비서한테 맞추기로 했으니까 이것 또한 내가 해보도록 하지.